국회의원 박지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개관 기념식수 이론을 기록합니다.
핵폐 정책을 통해 2000년 6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 12월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고난과 역경의 현대사를 헤쳐온 대한민국의 국민과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을 향한 전 세계의 존경의 표시였다. 도민의숲 여원어머니 화합과 상생 동서화합과 교류 협력을 위해 경북 구미에는 전남 도민의 숲을 이곳 삼합도에 경북 도민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각각의 숲은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구동존이를 주제로 15,000평방미터 면적의 도목과 도화 등을 심은 상징과 화합의 장소입니다. 숲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전남과 경북의 교류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작품명 하나 되는 손길 의미 맞잡은 두 손은 지역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화합과 상생 소통을 형성한 작품이다. 작가 김용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는 도민의 숲이고요. 예, 또 가겠습니다. 도민의 숲. 예,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